고추대 시비 남자가 화증을 왜 고추대 안 떼요. 형님들 남자가 왜 비비 바르고 다니는지 설명해 주실 분. 나는 심지어 비비크림 바르지 말고 파운데이션 바르라고 하는데 얘는 비비도 잘안 바르려고 하는구나. 꿀팁인 건 좋은데 지나치게 게이 같다.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꿀팁이면 좋았다는 건데 그럼 게이 같다는 건 나쁘다는 건지. 남자가 서클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극혐인데 화장은 얼마나 극혐이냐. 화장을 최소한이라도 해서 좀 이뻐지면 얼마나 좋아. 야이 새끼야, 네가 무슨 트랜스젠더야? 네는 무슨 인간이야, 사람이야?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. 화장했다고 나보고 사람이냐라는. 와, 오빠 정말 잘생기셨음. 남친 있으심? 없어요. 오글거려, 징글, 미친. 뭐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이해해요. 다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.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악플할 시간에 뷰티 꿀팁 한 번씩 더 가져가서 이뻐지는 게더 좋을걸?